2016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연극 어린이 청소년 플레이그룹 잼잼 하늘로 간 청춘팟 무대가 밝아지고 여자 3명이 저고리와 색색이 치마를 입고서 줄줄이 입장한다. 뒤이어 하늘나라 상녀와 신하가 들어온다.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자는 프레임 드럼을 치고 있고 노란색과 파란색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허리춤에 북을 메고서 두드리고 있다. 신하는 손바닥만한 종 모양의 카우베를 치고 하얀색 치마를 입은 선녀는 뭉뚝한 방망이처럼 생긴 파바사를 연주한다. 다섯 명이 빙글빙글 돌며 연주를 하다가 신하와 선녀가 퇴장하고 세 여자만 남아 연주를 계속한다. 세 여자가 들어가고 하느님이 바퀴가 달린 테이블에 앉아서 앞에 놓인 흥북을 연주하며 등장한다. 선녀는 그 곁에서 해금을 켜고 있다. 노란색 치마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작은 북을 들고 나와 테이블에 내려놓자 하느님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세 개의 북을 친다. 하느님이 바닥으로 펄쩍 내려서자 신하가 테이블을 뒤편으로 옮겨놓는다. 하느님이 두리번거리다가 부채를 활짝 펴고는 호리병처럼 생긴 필이 호로사를 불기 시작한다.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다시 무대로 등장한다. 제 이름은 봄춘향연 춘향입니다. 그때요 내 나이 16살 때였다. 춘향이 빙글도며 춤을 추는데 파란색 다퍼를 입은 몽룡이 떠밀려 나온다. 하느님이 꽃으로 장식된 접시를 던져주자 몽룡이 막대기로 받아 빙글 돌린다. 춘향! 나랑 결혼해줘. 약속해.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당연하지. 좋아. 몽룡이 돌리고 있던 접시를 춘향에게 건네준 뒤 하느님에게 다른 접시를 받아서 돌린다. 몽룡은 접시를 던져 올렸다가 받고 춘향은 접시를 돌리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올려 균형을 잡는다. 두 사람이 접시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맞추려 한다. 아, 저놈에다 그냥 모가지를 문질러버릴까 보다. 몽룡이 춘향을 일으켜 세운다. 춘향, 너 다시 태어나면 새벽이 되라. 내가 새벽이 됐나? 네가 새벽이 되면 난 새벽당이 돼서 넌 영원히 깨지 말고 난 영원히 울지 말자. 알았지? 몰라. 빠져나온다. 이랬던 몽룡이가 으리야! 몽룡이 떠나간다. 몽룡아! 무대가 어스름해진다. 춘향은 빙그르 돌며 퇴장하고 파란색 치마를 입은 여자와 하느님이 등장한다. 저는 심청이라고 하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같이 꿈을 꿔보자. 넌 꿈속에서 네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제가 아버지가 된다고요?
하느님은 호루사를 불면서 무대 뒤편으로 이동하고 심청은 바닥으로 쓰러진다. 심청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심청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떠보더니 혼란스러워하며 두 손으로 허공을 더듬어 본다. 내 눈이 안 보여. 신화와 노란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다가와 심청에게 갈색 두루마기를 입혀준다. 심청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매를 쓸어보더니 이내 입가에 미소를 띈다. 아버지, 나 다녀올게. 그래, 빨리 와라. 늦으면 안 된다. 심청이 두려움이 여린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몸을 웅크리고 앉는다. 어가! 청아!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심청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한다. 새 깃발을 마구 휘두른다. 하느님이 기다란 깃발을 파도치듯 옆으로 흔들자 심청이 깃발 아래로 대굴대굴 구르며 꼬져버린다. 심청은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는 깃발 밑에서 버둥대다가 앞구르기를 한다. 벌떡 일어나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도 하고 펄쩍 뛰어오르기도 한다. 심청이 양팔에 걸린 채 장단에 맞춰 빠르게 돌기 시작한다. 깃발도 크게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다. 심청은 두 팔을 위아래로 번갈아 휘젓다가 힘을 잃고 풀썩 쓰러져 버린다. 하느님이 심청의 몸을 훑듯이 깃발을 좌우로 펄럭거리고는 신하에게 넘겨준다. 하느님이 뒷짐을 지고 심청을 내려다본다. 심청이 정신을 차린다. 주변을 둘러보던 심청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살펴본다. 심청이 두루마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옅은 미소를 머금는다. 좋은 꿈이었느냐? 네. 심청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자 노란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등장한다. 아! 에이! 내에게는 안 궁금해요? 너도 있었느냐? 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 드라는 보셨소? 응? 콩쥐 팥쥐라고! 아! 네가 그 예쁘고 착하다는 콩쥐! 걔가 착하긴 뭐가 착해! 어? 너? 설마? 그래! 내가 바로 팥쥐여! 아니,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소? 어디 한번 해보거라. 뮤직 큐. 다들 뱅그리를 돌며 이동한다. 팥쥐를 중심으로 춘향과 심청 그리고 신하가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는다. 팥쥐 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 엄마랑 아빠랑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 신하가 쓰러진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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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엄마가 바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아, 그래서 나는 갑자기 새 아빠가 생겼어요. 그리고 새 동생 통지도. 언니 안녕. 아빠는 언제나 통지만 좋아했어요. 아니 사실 동네 사람들이 다 통지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에 가서 같이 뭘 사도. 안녕하세요. 저 꽃 하나. 하나만 주. 다들 콩지에게만 준다. 나는 언니 이거 다 먹어. 안 먹어! 사람들이 파란색 치마를 입은 콩쥐를 보며 엄지를 치켜든다. 잘했냐? 예쁨 예쁨 귀염 귀염 깜찍깜찍. 파치가 밀려 넘어진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콩쥐만 칭찬한다. 네,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야. 그래도 꼭 참았어. 왜냐? 난 파치니까. 어느 날 빨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콩쥐야, 빨래 하러 가. 하나, 둘, 셋. 파치가 빨랫감을 세게 내려친 뒤 발로 밟아낸다. 자, 이제 너도 해봐. 콩지가 빨래를 조심조심 살살한다. 아, 내가 깜빡하고 이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너 이거 마저 하고 있어. 얼른 갔다 올게. 집에 가서 이불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거 아니에요. 홍지가 야무지게 빨래를 하고 일어나더니 손등으로 이마를 훔친다. 잠깐. 여러분, 전 괜찮아요. 손 시려. 사람들이 콩지를 다독이도 두 손을 앞뒤로 흔든다. 원님은 콩지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는다. 결혼했죠?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약속해주면. 언니 나 너무 행복해. 언니도 꼭 행복해져. 안녕. 무대가 어스름해진다. 파츠가 기다란 끈이 달린 상모를 머리에 쓰고 돌리기 시작하자 다들 도망친다. 파츠가 상모로 커다란 원을 그리자 원님과 콩지가 차례로 그 원을 통과해 지나간다. 파츠가 더욱 세차게 상모를 돌리자 원님과 콩지 그리고 파츠 엄마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나가 떨어진다. 없었어도 내가 사랑받았을 텐데. 콩지만 없었어도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파치 전 그 억울했겠다. 근데 이건 치우도록 하자. 신하가 상모를 정리한다. 심청과 춘향은 파치를 안아준다. 파치야, 많이 억울했겠구나. 그래. 가야죠 그러면. 파치야,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네? 응. 어? 신하가 마이크를 가져다 주자 춘향과 심청이 파치의 등을 떠민다. 비록 내 모습 볼품없고 초라하고 내가 좀 못된 말을 해도 날 떠나지 마. 날 기다려.
아버지가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는 한쪽 무릎을 골고 다섯 곳이 앉는다. 그 뒤에서 춘향과 심청 그리고 신화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내 이름은 바쥐, 난 공주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자 춘향과 심청이 안아준다. 역시 팥쥐는 팥쥐 나올 때 제일 예쁘구나. 할머니 할머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릴 것이다. 너희들 모두 너희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거라. 춘향과 심청 그리고 팥쥐가 서로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돈다. 성아님! 아버지! 공주야! 춘향과 심청 그리고 팥쥐가 흩어지며 무대 뒤로 사라진다. 자자, 그 후론 어찌 되었느냐고? 그건 뭐 너희들 선택에 달려있느니라. 자자자자, 출발하자고! 하느님이 부채를 펼쳐들고 호로사를 불기 시작한다. 춘향은 프레임 드럼을 들고 나와 연주하고 팥쥐와 심청은 북을 두드린다. 팥쥐와 심청이 옆으로 비켜나자 그 사이로 하느님이 나와 현란하게 무등불을 친다. 양옆에서 신하는 소경을 치고 있고 선녀는 해금을 켜고 있다. 하느님이 연주에 맞춰 다들 각자의 악기를 연주한다. 지금까지 연극 하늘로 간 청춘 파트 감상하셨습니다.